팀X가 올해 타는 기종은 아니에요. 내구성적인 부분에서는 보면은 항상 그렇듯이 팀X가 2만 킬로대 중고 팀X가 많은 이유가 한 15,000에서 2만 킬로쯤 되면 구동계 부속들이 이제 수명이 다 떨어지는데 이게 한번 싹 다 가리면은 돈 100만원 그냥 깨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팀X가 2만 킬로 미만쯤 2만 킬로쯤 근처에 있는 중고 매물이 넘쳐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 신차 보고 계세요? 뭐 신차 타시면은 신차 타실 거면 팀X도 괜찮아요. 팀X가 다른 스쿠터 기종과는 다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은 엔진이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아서 그렇지. 클러치 부분에 이제 대장간 모터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팀X는 구동계 쪽하고 이런 거 안 말아먹으려고 하면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후가시 주면 안 됩니다. 후가시 방방 주면은 안에 클러치 다 털리는데 그 클러치만 털리는 게 아니고 클러치 털렸는 그 조각들이 오일 그 순환하는 구멍을 막아가지고 엔진 붓게 만들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탔던 팀X들이 보통 4만 킬로 언저리쯤 해가지고 엔진이 퍼저가 푹푹 박살나가지고 이제 부속차로 나온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팀X가 안 좋다는 건데 팀X 좋습니다. 예. 출력 좋고 스쿠터 중에서는 1등이죠. 근데 선호하는 바는 저는 저랑 다르기 때문에 저는 스쿠터를 안 타요. 제일 무난한 거는 솔직히 저는 포르자 750이나 X 어드방입니다. 혼다. 예, 제일 무난해요. 차라리 팀X보다는 무난한 게 포르자 750이고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나 모습이 싫으면은 X 어드방 같은 엔진이니까 어차피 포르자 좋죠. 포르자 괜찮습니다. 혼다 아닙니까? 혼다. 혼다는 믿고 탑니다. 근데 좀 심심해서 그렇지. 아가 이제 좀 심심하니까 조미료를 좀 많이 쳐야 돼요. 혼다는 제일 적은 스쿠터가 포르자 아니면은 맥시 스쿠터 말고 엑스맥스나 아니면은 뭐 AK550요? 예. 뭐 그런 류들 구동계통 차이에서 오는 문제거든요. 팀X만 그 맥시 스쿠터 중에서 구조가 특유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스쿠터들은 그런 구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팀X가 독보적으로 성능에 더 포커스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능적으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 스즈키는 스쿠터 못 만듭니다. 스즈키는 아예 추가 안 합니다. 나 스즈키 스쿠터 싫어요. 내가 스즈키를 좋아하지만 스즈키 스쿠터는 싫어합니다. 나는 에이 버그만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내구성 좋고 성능 좋고 연비 좋은 거는 사실은 잘 없어요. 성능이 좋으면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내구성이랑 그런 연비가 좋으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게 혼다고 뭐 팀X고 그런 차이입니다. 에이 스즈키는 스쿠터 못 만든다 카이 안 돼요. 스쿠터 스즈키 그 버그만 나는 거 다 등신 같다니까요. 오토바이 오래 탈 것 같으면은 스즈키입니다. 빠꾸 없이 스즈키예요. 부속값이 가와사키보다는 일단 쌉니다. 포르자 750은 솔직히 스쿠터라기보다는 오토매틱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매틱 모터사이클. 스쿠터는 아니에요. 포르자는 정확하게 따지면 무난하죠. 제일 무난한 거는 맥시 스쿠터는 아닌데 엑스맥스가 국민차입니다. 국민차. 혼다는 부품 수리비 안 비쌉니다. 싸요. 팀X 야마보다는 쌉니다. 부품 수급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에요. 혼다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혼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팀X 아이 갑자기 그래 갑자기 빠꾸 하시는 것보다 팽선윤님이 사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난한 대신에 타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팀X는 팀X가 아니고 포르자는. 아 덕드래곤님 빠하 어서오세요. 아 포르자 파이랍니까? 왜요? 그러니까 성능 너무 성능 쪽에 올빵을 해서 그래요. 팀X 그러니까 팀X에서 구동계통 이게 팀X가 엔진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신호대기 하면서 후가시 많이 주고 이러면은 클러치 디스크가 딸가요. 팀X 안에 이런 형태의 클러치 습식 다판 클러치하고 원심 클러치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1차 클러치인데 이 클러치가 이제 그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서 후가시를 방방 주면은 딸가요. 딸갔는데 이게 이 쪼가리 있죠. 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이 조각들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이빨 다 털린다고 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오일 깔때기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요 오일 스트레이너 깔때기 망에 이물질 끼지 말라고 망이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 아까 그 조각 났던 그 클러치 조각들이 구멍을 싹 다 막으면서 빨대로 쭉 빨아 당기는데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사람 얼굴만 빨개지죠.
오일이 이걸 빨아들여가지고 윤활이 돼서 저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윤활이 안 돼서 엔진이 붙어요. TMAX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 그런 거예요.